자, 고2 경덕 진도 맞아 나가겠습니다. 자, 고2 경덕 진도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시다. Followers can be defined by their position as subordinates or by their behavior of going along with leaders' wishes. 자, follower 하는 말은 추종자, 따르는 사람이죠. Can be defined,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들의 직책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직책이냐? Subordinates, 하급자. 하급자로서 그들의 직책에 의해 정의가 되어질 수 있고요. 또는 무엇에 의해서? By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럼 무슨 행동이냐? 리더의 소망에 따라서 소망에 따르는 이런 어떤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추종자라고도 볼수 있대. 자, 쉽게 말씀드리면 하급자로서 그들의 입장에 의해 정의되어진다. 그러면 이건 흔히 말해서 사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죠.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뭐 어떤 지도자, 뭐 리더,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스님과 뭐 아니 스님이란다. 예수님과 제자 뭐 이런 것처럼.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이 팔로워들은 also have power to lead, 또한 이끄는 힘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이번 문장 일단 별표고요. 자, 이런 팔로워들, 추종자들은 empower leaders,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는 거꾸로도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도자는 리더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는 리더에게 힘을 받기도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왕이 리더라 칩시다. 그러면 왕이 신하들에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전하, 무조건 전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희가 뒤따르겠나이다. 믿고 맡기겠사옵니다. 이런 것도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왕이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 반대로는 리더가 그대들 경들을 들으시오, 나를 믿고 따라오시오, 아시겠소? 너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건데, 자, 이것이 had led some leadership analysis, 즉 로널드 하이페이즈라는 사람과 같은 이런 리더십 분석가들에게 뭐 하는 것을 이끌었대요? To avoid using the word followers. 자, 이런 추종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피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refer to 뭘 언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을 in a power leadership as citizen and constituents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citizen 하는 건 우리 알고 있는 시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constituents 하는 구성원인데, 쉽게 말해서 따르는 사람, 즉 추종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민이나 구성원이라는 어떤 말로써 힘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follower 하는 말 자체가 그냥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오는,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추종자, 즉 따라오는 사람이 리더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힘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뭔가 조금 맺어가는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단어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이런 분석가들에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is correct, 정확했답니다. 뭐가 정확했느냐? Too simple a view of followers. 그러면은 단순한 이런 어떤 추종자의 관점은 can produce misunderstanding. 그러니까 뭐예요?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에 있어가지고 되게 정확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he is correct 하는 말에 여기 that은요, 약간은 in that 개념이라서 약간 좀 어떤 거예요? 근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뭐뭐가 뭐뭐 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얘기니까. 자, in modern life, 현대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wind up being both readers and followers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종자가 되기도 한대요. wind up ing 하는 말은 end up ing랑 같은 말이라서요. 결국 뭐뭐시 되다, 결국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ing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범주는요, become quite fluid 합니다. 자, 유동적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예를 들면서 곧 나오는데, 자, 우리의 이런 행동, 즉 추종자로서 이런 행동은 우리의 어떤 그 목표가 바뀌게 되면서 변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별표 하나 좀 칠게요. 얘 문장 삽입 생각할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I trust your judgment in music.
more than my own. 내가 만약 당신의 이런 음악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한다면 누구보다 내 자신보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일반인이면 이 상대방이 음악 전문가인 거야. 그럼 내가 야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된다면 I may follow your lead on which concert we attend.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당신의 리드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on은요. 뭐뭐에 관해서. 그 다음 여기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이 위치는요. 어느 콘서트 이겁니다. 어느 콘서트를 우리가 갈지에 관해서 당신의 어떤 리드나 이런 것들을 따를지도 모른다. 설령 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나의 하급자라고 할지라도.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사장이고 너가 만약에 부하 직원이야. 근데 이 부하 직원이 음악을 더 잘 알아. 그러면 사장이 야한테 묻는 거예요. 야, 요즘 콘서트 뭐가 좋노?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김관영 씨, 음악의 전문가죠? 요즘 음악 뭐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관영 씨가 이제 음악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뭐가, 김관영 씨가 리더가 되는 거고, 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팔로워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낚시의 전문가라면 You may follow my lead. 여러분은 나의 리드를 따를지도 모릅니다. 무엇에 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낚시할지에 대해서. 뭐와는 상관없이 Regardless of 하는 건 뭐와 상관없이 Our formal positions on the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 공식적인 위치와는 상관이 없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부하 직원이 나고 사장이 너야. 근데 내가 낚시 전문가야. 같은 얘기잖아, 이거. 음악 전문가 얘기. 자, 또는 the fact I followed your lead on a concert yesterday. 어제 내가 콘서트에서 너의 리드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도 상관없이. 그러면은 내가 사장이고 가영 씨가 부하인데, 자, 가영 씨가 음악에 대해서 잘 알았어. 근데 나는 낚시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그래서 우리 가영 씨가 낚시에 대해서 관심 가졌어. 사장님, 낚시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게 상급자 하급자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동대봉이라 해봅시다. 예를 들어 뭐 좀 그렇게 말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가영이하고 나하고 친구야. 자, 그러면은 가영이가 음악을 잘 알아. 근데 나는 낚시를 잘 알아.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서로 추종작용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각 분야에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일 수가 있다 하는 거. 요 질문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싹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ound the boss. 사장 주변에서. 자, 우두머리 주변에서 you will always find people.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Coming across as friends. 친구로서 또는 좋은 하급자로서 심지어는 훌륭한 공감자로서, 동조자로서. 됐습니까? 동조자라는 어떤 인상을 몇몇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대. 내가 만약에 리더인데 나를 따른 사람이 막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아, 너하고는 오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 몇 명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some do not truly belong. 몇몇 다른 사람들은 진정으로 속해지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약간 기회주의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느 날 한 사고가 웰블록 타격을 입어 그들의 커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알게 돼요. Where they truly belong. 그들이 진정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죠. 내가 사장이고 밑에 하급자가 한 명, 두 명, 세 명 있었어. 우리 가영 씨도 있고요. 수진 씨도 있고요. 태경 씨도 있어요. 자, 있어. 자, 그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어머 사장님 딸랑딸랑딸랑 우리는 사장님 편, 우리 사장님과 이 회사를 함께해요 계속 이랬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사장이 착각하는 거지. 아, 역시 우리 직원들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힘을 내야 되겠군 이랬어. 근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 망했어. 그랬는데도 어머 사장님 힘드시죠? 함께해요. 열심히 복구시키도록 노력할게요. 딴 회사가 배신 때려. 자료 갖고 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오해하지 마라. 나 여다 성 안 집어넣었다 지금. 알겠죠? 성 안 집어넣었어요. 김씨, 한씨, 이씨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When it is all cozy and safe. 자, 상황이요. 여기서 이슬 그냥 막연한 상황인데, 자, 모두 다 아늑하고 그 다음에 안전할 때는 they will be there. 그들은 거기 있을 것입니다. 뭐 하면서요? Loitering the corridors, 복도를 배회하면서
그 다음에 가장 미세한 어떤 기회들에 대해서 fawning 하면서. 자, fawning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알랑거리다 이런 얘기야. 뭔가 뭐 공감을 얻을 먹을 기회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거잖아. 니네 이거 잘 생각해봐라. 네 친구들 주변에 돈 많은 애가 있어. 그럼 돈 많은데 리더십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얘는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지가 떡볶이 쏘고 지가 순대 싸. 그리고 오 이러면서 계속 따라 댕겨. 아시겠죠? 근데 지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안 따라올 놈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기회주의자죠. 뭐 어때 너무 쉽게. 자, 그렇지만 as soon as difficulties arrive. 자, 나왔죠? 어려움이 도착했을 때 그들 첫 번째 사람이네. 뭐? 놓쳐버린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첫 번째 사람, 즉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려운 시기는요, 뭐에 대한 시험 때더라? 충성도의 시험 때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닥터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ultimate test of a man is not where he stands in moments for comfort and convenience, but where he stands at times of challenge and controversy. 자, 궁극적인 사람으로서의 시험대는 뭐가 아니라 그가 서 있는, 그가 서 있는 어느 장소, 어느 순간에 편안함과 편리함의 순간에 그가 서 있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더라? 그가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어려움과 논쟁의 시기에 있는 사람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히 말해서 도전과 논쟁의 시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 다음에 진정한 테스트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and so, 그래서 be careful, 조심하세요. 뭐요? Who always eager to take from you but reluctant to give back even in their little ways. 자, 항상 뭔가를 얻는 데에 열정적이래. 누구로부터? 너로부터. 니로부터 뭔가 빼앗아 먹으려고 열정적인 애들을 조심하래요. 근데 빼앗는데 reluctant to give back, 되돌아 주려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애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 오이 변형 가능합니다. 체크해 놔놓으세요. 심지어는 in their little ways 하니까 심지어는 사소한 방식으로도 뭔가 돌려주려고 돌려주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친구는 조심해라. 가영이가 수진이에게 맛있는 빵을 사줬어. 다음날도 사줬어. 그 다음날도 사줬어. 근데 수진이는 안 사줘. 이런 친구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수진이는 그러진 않겠죠. 그죠? 자, if they lack the commitment to sail with you through difficult weather. 만약 그들이 이러한 헌신이 부족하다면, 무슨 헌신이요? 당신과 함께 어려운 날씨를 통해서 항해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이 부족하다면, 어려운 시기에 같이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때의 그들은 좀 더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Abandon your ship when it stops. 이 날씨가 멈췄을 때는 당신의 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멈춰버렸을 때,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배입니다. 배가 멈췄을 때는 어쨌든 너의 배를 버릴 가능성이 높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살려고 이제 간다 이런 얘기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충성심의 시험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그 다음 질문. 자, 이건 순서 변형입니다. 자, if DNA were the only thing that mattered. 만약에 that mattered. mattered가 여기서는 동사로 중요하다. 그럼 중요한 유일한 것이 만약에 DNA라면 there would be no particular reason. 전혀 이런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요? To build meaningful social programs, to pour good experiences into children, and protect them from bad experiences.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자, DNA가 중요하다. 만약에 이게 맞다라면 의미 있는 사회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런 사회 프로그램을 당신의 어떤 좋은 경험에다가 쏟아붓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쁜 경험으로부터 뭔가를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DNA가 중요한 거라면 말 그대로 유전이거든요. 그럼 유전이 중요하면은 결국은 똑똑한 아빠 엄마 밑에서 자라내는 그냥 똑똑한 게 중요한 걸 거고, 조금 안 똑똑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으면 과연 안 똑똑한 아들 딸이 나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중요한 거라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어떤 경험들을 뭐 하려고 만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아빠 IQ 150, 엄마 IQ 150, 아빠 엄마 둘 다 서울대 나왔어. 그래 너는 그냥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해. 뭐 나가서 피아노 치고 나 봐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너는 그냥 재능으로 그냥 사는 거야. 재능충. 뭐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경험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뇌는요, require the right kind of environment, 적절한 종류의 환경을 요구합니다. 만약 뭐 한다면 이 뇌들이 are to correctly develop 하죠. 자, 정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종류의 환경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럼 이 환경이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경험이 되는 겁니다. 자, when the first draft of the human genome project, 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초안입니다. 초안, 초고, 제일 처음에 나온 원고, 이런 것들이 came to completion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세기의 전환쯤에 completion이 되었어요. completion이 완성이니까, 그럼 완성돼서 왔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게놈 프로젝트의 어떤 초기 부분이, 초고 부분이 완성돼서 왔을 때, one of the great surprises, 가장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었답니다. 뭐요? 인간들은 have only about 20,000 genes 하니까 오직 24,000개의 유전자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 24,000개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only라고 했잖아요. 지금 only가 무슨 뜻이에요? 겨우 단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되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치는요 came as a surprise, 어떤 놀라움으로 오게 되었대요. 누구에게요? 생물학자들에게요. 뭐라는 점을 고려하면 given the complexity of the brain and the body, 그러니까 뇌와 신체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그 말이 복잡한데 24,000개밖에 안 된다고 이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it had been assumed, 자, 추측되어지기를 수십만 개의 유전자들이 그러면 요구될 거다 이런 얘기네 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자리 별표 하나 좀 칠게요. 서술형 예상 하나 잡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how does the massively complicated brain with its 86 billion neurons get data from such a small recipe book? 그러면 어떻게 이 엄청나게 복잡한 뇌가 뭘 가지고 860억 개의 어떤 뉴런과 함께 그러면은 얻는가? 아니 세워지는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얘기죠. 뭐로부터? 그러한 작은 어떤 요리책으로부터.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복잡한 뇌의 영역이 어떻게 만들어져? 야, 24,000개밖에 안 된다며? 근데 신경뉴런은 왜 800 얼마죠? 아까 물어봤죠? 865개가 왜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현명한 전략에 달려있습니다. implement는 과거분사니까 실행되는이에요. 즉, 인간 게놈에 의해서, 인간 지놈에 의해서 실행된 영리한 전략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뭔데? 완전하지 않게 형성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경험을 리파인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파인 맞죠? 정교하도록 다듬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요 자리도 별표 칠게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입니다. 뇌가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환경은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거를 내가 했는 것 같은데, 지난 시험 대비해서. 그때 시험 범위에 해놨는데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안 들어갔던 거. 그럼 다시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왜 이제 또 범위가 들어가나? 짜증나. 자,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네트워크 마켓에서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켓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흔히 말해서 그냥 네트워크 시장이니까 그냥 넓은 어떤 시장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트워크 시장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이런 겁니다. 역사가 중요하대요. 이거 옛날에 내가 빈칸 문제로도 많이 예상을 했었었는데. 자, 일단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이거 함축 의미로도 좀 가능하고요. 자, 유명한 예시가 바로 QWERTY 키보드래요. 사용되어진, 당신의 컴퓨터에 사용되어진 QWERTY 키보드를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지금 키보드 자판 순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you might wonder, 여러분들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특정한 키의 배치들이 뭐와 함께 되어져 있는 어색한 문자들의 배치와 함께 이를 되어져 있는 이러한 컴퓨터의 배치들이 became the standard, 그 기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봐야 되겠죠. 자, the QWERTY keyboard in the 19th century was developed in the era of manual typewriters with physical keys. 그러니까 자, 19세기에 나왔던 이 QWERTY 키보드는 was developed, 개발되어졌어요. 언제요? 수동타자기의 시대에. 수동타자기가 뭔지 아실 거예요. 아마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키보드 자판들이 약간 계단식으로 좀 되어 있고 종이를 앞에다 꽂아놓으면 타닥 탁탁탁탁탁탁 한 줄 딱 넣으면 타닥 탁탁탁탁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키보드는요, was designed,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러한 키들을 separated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keep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목적어 자리예요, 지금. 아시겠죠? 얘 빈번하게는 여기서 이제 꾸며주는 거고, used는 keys를 꾸며주는 거예요. 뭐 like, e, and, o 같은 경우는 저건 뭐 전체 3명사니까 좀 필요 없고. 자, 어쨌든 e와 o와 같은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그 저 뭐 키들을 separated, 분리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event them, 그 키들이 막히는 것으로부터, 재밍하는 걸 막히는 거죠. 막히는 것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리시켜 놓은 상태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by the time the technology for electronic typing evolved. 자, electronic typing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 키보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의 키보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by the time 하는 거는 뭐뭐 할 때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 때쯤. 자, 그래서 전자타자에 대한 이런 어떤 기술이 진화될 때쯤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미 배워버렸대요. 뭐 하도록? To type for millions of QWERTY typewriters. 그러니까 QWERTY 키보드 타자기에서 수백만 년 동안을 계속 타자치도록 배웠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타자기에서 타자치는 법을 과거 완료를 표시해줬으니까 이미 그전부터 다 배워져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replacing the QWERTY keyboard with a more efficient design, 좀 더 효율적인 디자인과 함께 이런 QWERTY 키보드를 대체하는 것은 would have been both expensive and difficult.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은 다른 키보드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QWERTY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비싸고 당연히 어려웠대요. 뭐 하기에? To coordinate 하기에. 힘들어. 자, 뭐 하기 어려웠더라? 조정하기에 어려웠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장 같은 경우는요, 질문에 답하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 답하기, 왜 바꾸지 못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문자들의 배치는 유지되어집니다. 뭐와 함께? 이러한 obsolete QWERTY,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서 구식의 이러한 QWERTY와 함께 배치되어진대요. 어디에? 오늘날의 영어 키보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키보드에서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어진 순서 문제이긴 하지만은 주제 중심 문제들 다 나올 수 있고요, 질문에 답하기 나올 수 있고요, 문장 삽입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7번 문장 같은 경우나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삽입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빈칸도 아까 말했던 history matters 이런 것들도 좀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개 남았거든요. 두 개 남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자, 잠깐 껐다가 넘어갈게요. 왜 안 꺼져? 아,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자, 그린워싱입니다. 글이 좀 길죠? 자, 그린워싱. 자,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고유명사이기... 아, 그린워싱 맞나? 그린워싱 아닌 것 같은데. 그린워싱 그 뒤에 있나요? 아, 여기구나. 아,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아, 그린워싱부터 먼저 할게요. 그냥 많이 옮기네.
자, 그린워싱은 involves 포함합니다. misleading, 잘못 이끈 걸 포함한대. 누구를? 소비자를. 어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좋거나, 그러니까 뭔가 좋거나, 아, 좋거나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여기서 끊어주세요. 여기서 생략되었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좀 더 환경적으로 친근하다는 것. 이런 생각으로 잘못 이끈대. 뭐보다 실제 그런 것. 그린워싱의 정의 벌써 나왔습니다. 자, 그린워싱은 ranges, 뻗어나갑니다. Making environment claims required by law and therefore irrelevant.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그래서 그 흔히 말해서 환경적인 주장, 요구되어지는, 법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환경적인 주장으로,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그러면서 따라서 뭐도 해요? 적 관련되지 않은. 그러면은 그 법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주장이거나 아니면 관련되지 않은 이러한 어떤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뭐에 이르기까지? puffery, 그 다음에 to fraud, 여기 이르기까지 안 돼요. 자,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여기 풀어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주장을 과장한다라든지, 이 단어 뭡니까? 사기. 됐죠? 어쨌든 지금 이 그린워싱에 대해서 필자는 별로 좋게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자들이요, have shown that 보여줘왔대요. 주장은 주장인데, on products, 제품에 관련된 주장들이 너무나도 모호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잘못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몇 제품들은요,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 있대요. 화학 재료가 없는, freak 하는 말이 없는입니다. 뭐, 그리고 뭐 할 때, 그 사실이 everything contains chemicals. 자, 그래서 그 사실이 모든 것은 화학물질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사실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이 되어질 때, 즉 아까 말했던 식물이나 동물들 이런 것들을 포함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화학물질이 없대. 그럼 이거 사기잖아. 맞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로 슈가라고 해서 무조건 슈가가 없을까요? 있을걸요. 자, 그 다음에 products with the highest number of misleading or unverifiable.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 잘못 이끌거나 아니면은 입증이 불가능한 가장 높은 수치의 제품들, 이런 것들은 세탁 세제이거나 아니면 가정의 청소용 클리너이거나 아니면 페인트가 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환경 옹호론자들은 동의합니다. 뭐를요? There is still a long way, 아직도 갈 길이 멀대요, to go to ensure shoppers adequately informed.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적절하게 알림을 받도록, 무엇에 관해서? 환경적인 영향력에 관해서. 그럼 무슨 영향력? 그들이 사고 있는 제품에 대해. 그러면 그들이 사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환경적인 영향력에 관해 적절하게 구매자들이 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the most common reason for greenwashing. 그린워싱에 대한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 뭐 하기 위함이에요? To attract environmentally conscious consumer. 결국은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소비자들을 끌기 위함이래. 자, 이 자리 별표입니다. 말 잘 들어라.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소비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아기를 갓 낳은 엄마들 같은 경우가 이게 좀 많이 그런데요. 신생아를 위해서 뭔가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에 뭔가 좀 이상한 거,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요. 그거 만약에 신경 안 쓸 거든 그냥 아무거나 사거든요. 근데 아기들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아기들이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뭔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되게 꼼꼼하게 따져본다, 이런 얘기야. 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네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로슈가 콜라가 왜 편의점에서는 원 플러스 원일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을 생각한다 하면은 당연히 그걸 더 많이 마셔야 되겠죠. 아니, 몸을 생각한다면. 자, 근데 많은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Do not find out about the false claims. 이런 거짓의 주장에 관해서
찾아내지를 못한대요. 뭐 할 때까지? 구매를 하고 난 후가 될 때까지도 찾지 못한대. 따라서 이 greenwashing은 may increase sales, 판매를 증가시킬지는 몰라요.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렇지만 이러한 전략은 심각하게 backfire,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뭐 할 때요? 소비자들이 그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당연히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이거 옛날에 나왔던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말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얘기였다.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한 개 남았는데 요 질문 한 개 남은 거는 금방 할게요.